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부추 무침. 이 부추를요 좀 무치는 거고, 그리고 어제 했던 미역국하고 요거는 이제 닭가슴살 스테이크인데, 요건 어머니가 주셔가지고 내 돈의 사연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주셔가지고 요거는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먹으면 됩니다.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요 사진 좀 찍어요. 사진 안 찍었어, 깜빡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리를 시작하면은 그 유튜브랑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은 그 채팅창을 잘 못 보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하겠는데 바로 보이진 않아가지고. 예. 먹방할 때는 바로 보이는데. 아이 이제 그런 것도 없어. 나 사진 좀 찍고 갈게요 그런데. 아, 근데 여러분 인스타에 게시물하고 릴스의 차이가 뭔가요? 아까 내가 릴스로 영상 하나 올렸, 셀카 영상 하나 올렸더니 막 오, 좋아요 엄청 많이 봤어. 하트. 일단은 저 미역국은 이제 끓이고, 미역국은 이제 다음날에 마시죠. 예, 그리고 이거 예. 이거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냉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냉동으로 되는 거는 중약불로 해가지고 천천히 하면 돼요. 센 불로 하면은 겉에는 타고 안에는 해동이 안 돼가지고 이거 올려놓고 할게요. 예. 전구지라는 말을 봐요. 여자는 부추라고 밖에 안 불러봐가지고 처음 듣네요. 아이고 이거 부추로만 불러가지고. 자, 듣고 요거 요거 이렇게. 부추만 무치면은 좀 심심하니까 이거 양파도, 양파를 얇게 채 썰어가지고 같이 넣을게요. 양파, 아이고 양파는 아까 제가 꽤 씻었는데? 혹시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핫한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야 그거 지금 전 세계 1등 했다는데? 야 54개국 1등이 나왔네. 네, 저 봤는데 그 9점대 봤거든요. 몰아서 재밌더라고. 그 웹툰도 봤는데 웹툰은 오래,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재밌더라고. 아, 부산에 전구전을 해? 아, 부추를 몰랐네. 아니, 부추. 잠깐만, 이거. 조금 더 익혔을 것 같아. 이거 이제 부추는 여기 이제 끝에 부분들 좀 더 지저분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부추를 제가 방송하기 전에 되게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한 6cm? 부추가 좋은 게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몸에 좋아요.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는 그냥 사가지고 심으면 지겹도 자란다. 사가지고 화분에 심잖아요? 지겹도 자라. 그럼 신기하죠? 자라면은 그 자란 거 이렇게 찌르면 다른 부분 잘라도 먹어도 되고. 중간은 좀 자르고. 그리고 하나는 넣어주, 아 아이고 마늘을 좀 다져야죠. 마늘을 좀 다져. 그 사이에 이거 한번 뒤져줄게요. 어, 냄새 좋다. 마늘은 다진 마늘. 아, 다진, 다진 마늘 넣고요. 파.
아, 흘러가네. 됐으면 됐고요. 이제 무치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무치는 건요, 고춧가루하고 식초, 설탕, 뭐 이런 것만 넣으면 됩니다. 맛있겠죠? 아, 티수율님 반갑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처음 먹어보는데. 고춧가루 파스타 넣어주시고, 식초. 티수님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저는 테크노조림 낼것 같아요. 테크노조림 봤네. 숟가락에 이제 그 설탕. 테크노조림 파니까 두 작은 술로 한 3대정도? 이건 이렇게 잘 묻혀줍니다. 자, 이쯤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인스타로요. 인스타에 올려줄게요. 아, 손에 너무 많이 먹었다. 요즘 미역국이 끓어서 미역국 좀 끓게. 아, 좀 불 줄이고 좀 더 끓여야겠다. 사진 좀 찍고. 아, 예, 이거 무치는 거는 뭐. 예. 중요한 거는, 오메! 이거 타냐? 색깔이 이게, 산도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겠다. 이거, 이거 봐. 아, 티슬님, 그거 이제 요리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하도 반복 질문이라 이제는 대답을 안 하는데, 예, 티슬님은 뭐. 자, 이제 요리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사실 옛날 방송들 보면은 다 대답하고 있는데, 옛날 먹방들 보시면. 어쨌든, 예. 예. 이제 나머지 여열로 좀 하면 이제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탕도 넣었잖아요. 이제 올리고당도 좀 넣어주시면. 예. 설탕을 좀 줄이고, 올리고당을 좀 더 넣으면 되죠. 설탕 아예 안 넣을 수도 없고. 반복 질문에 또 안티들이 또 막 이렇게 막 비아냥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예, 녹화 끝나고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깔끔하게만 먹으려면은 고춧가루만 넣어도 되고요. 약간 좀 이제 거칠게 먹고 싶다. 약간 좀. 그러면은. 고추장 넣어도 돼요, 고추장. 근데 저는 초고추 넣을게요. 약간 더 묵직한 맛 나죠? 초고추장 좀 넣어야지. 됐다. 자, 그 질문만 한 2년 이상 받았나? 하도. 아, 요즘도 가끔 받는구나? 요즘도. 중요한 건 그런 저희 이제 사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제 방송을 막 오래 보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아는데 가끔 보는 애들이 돌아서 물어보고 나와. 그러니까는 좀 구독이라도 좀 해주고 물어보던가. 좀 짠하더라고, 나중에는. 반복 질문에 자꾸 물어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휙 나가버리구나.
그래서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제가 좀제 신상이나 뭐 사적인 질문 잘안 받거든요. 짠하죠. 참기름. 예. 그리고 저 후추. 저 후추를 좀 좋아해서.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 여튼 이제 여기서 예. 아뭐그 근데 반복 질문 그거 뭐 인호님도 물어 인호님도 물어보시던데. 그 반복 질문 그냥 지쳐 있고 짜증 날때 그때 딱 들어오셔가지고 인호님도 물어보더라고. 자, 됐습니다. 이제 끝. 짜잔. 네. 농교도 하면 되고요. 오늘 됐다가 오늘 닦고 부추무침은 해놓으면 좋아. 이거 맛도 있고 영양도 좋고. 단점은 이제 부추의 단점은 유일한 단점 하나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이제 고기 먹을 때도 좋죠. 짜잔, 예, 완성입니다. 짠, 완성. 예, 부침. 아, 손에. 짜잔. 네. 사진 좀 찍을게요. 아, 닭가슴살 스테이크 먹어봤구나. 아, 이제 먹고. 이거 요 제품 말고 다른 제품 먹어봤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생각보니까 와 맛있겠다. 잠시만요. 아 이거 옆에 뭐 사진 찍었는데 옆에 이거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요건 이제 인스타 업로드 용. 요것도 이제 자르면 돼요. 네. 잘라서. 뒤 아, 살짝 좀, 아, 안 탔다. 됐어. 안 아까 잘 익었겠죠? 뒤집어 먹어야지. 이거 이제 제가 스테이크 소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을 네,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을. 돈가스 소스 찍어 먹어야지. 왜 뿌려 먹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집에 돈가스 좀 있는데 이것도 아직 먹어야지. 자, 이것도 완성. 네,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완성. 짜잔. 맛있겠죠. 이거 사진 좀 찍을게요.
이제 화면을 돌려서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화면 돌려서 이제 먹방으로.